네, JJ 크립토 라이브 지금부터는 코핵관 코인시장 핵심 관계자 두 분을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저희하고 같이 패널 오래 하셨던 타로피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타로피님.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은 날씨가 비도 오고 오락가락했는데 거기 남쪽은 뭐 어떻습니까? 네, 아침은 안개 많이 꼈는데 지금은 햇빛 나고 좀 덥고 그러네요. 네, 이 11월 달 날씨치고는 좀 이상해가지고 남쪽은 조금 더 더울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코인 시장 핵심 관계자들 중에 이제 문제적인 인물이시죠. 변창호 코인사관학교의 교장 선생님 변창호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변창호입니다. 네, 교장 선생님 요즘 학생들 말 잘 듣나요? 그 하락장을 거치면서 많은 학생들이 탈주를 해가지고 네. 네, 상승장을 즐기지 못하고 있네요. 아, 안타깝네요. 네. 더 훈련을 많이 받아가지고 상승장 때 이렇게 쫙 같이 갔어야 됐는데 지금이라도 좀 돌아올 수 있게 저 교장 선생님 뭐 좀 떡밥 좀 뿌려보세요. 살아남은 사람들만 이렇게 꿀을 따는 거죠. 다 같이 꿀을 딸 수는 없습니다. 강하게 키우시네요. 역시 사관학교 선생님 달라.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슈는 그 변창호 코인 사관학교 방에 올라온 얘긴데요. 비트겟과 TOKEN 이 토큰파이 뭐 서로 뭐 가격 조작을 했다, 상장 폐지한다, 뭐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변창호님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비트겟 하면 실제 장부 거래, 그러니까 코인이 없는데도 코인이 있는 것처럼 거래를 한다던가 가짜 호가창,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비부 거래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코인이 존재하지 않는데 장부상으로 이렇게 상장시킨다거나 거래, 자전거래 이런 것들을 많이 일삼아서 하고 유저들이 잃는 돈만큼 버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전기방, 불법 카지노 이런 느낌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 토큰파이라는 곳을 상장시켰다가 그러니까 입출금을 다 맞고 상장을 먼저 했다가 이제 수가 수틀려지니까 쟤네들 시세 조작했어 이러면서 상장 폐지를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토큰파이가 그냥 토큰처럼 장부상 거래로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전송을 하거나 교환을 할 때마다 텍스가 붙어요. 그러니까 모든 행동마다 텍스를 부여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거래소에 입금하고 출금하는 과정에서 텍스가 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인은 실제로 상장을 하려면 재단이랑 긴밀하게 협업을 하고 뭐 코드상에서 하이트리스트로 이렇게 예외 처리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상장을 할 수 있는 게 보통인데 그거 협의 없이 일단 장부상 거래, 그러니까 초기에 거래량이 많이 터질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상장을 한 거예요. 그냥 토큰도 하나도 없이. 그래놓고 갑자기 코인이 너무 잘 돼서 가격이 떡상을 했거든요. 쭉쭉 올라가니까 메꿔야 할 코인 개수가, 그러니까 코인 가치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니까 갑자기 이상한 때를 쓰는 거죠. 쟤네들 시세 조작했어. 그래서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상장 폐지를 한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저기 비트겟에서 더 싸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코인 팔고 비트겟에서 사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 사람들은 돈을 거의 다 날린 거죠. 막 6배, 7배씩 올랐는데. 예. 네, 그거에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 비트겟이라고 하는 거래소가 조금 B급 거래소예요. 그래서 문제적인 코인을 상장을 했는데 그 코인이 이제 뭐 세금도 있고 뭐 조금 좀 독특한 코인이에요. 어쨌든 그런데 제가 지금 문제에 삼고자 하는 거는 여기 DWF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 타로피님이 좀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DWF가 이 토큰 파일을 핸들링 했던 곳이에요? 일단 토큰 파일 이전부터 플로키부터 이제 많이 거래를 했던 그 MMF체거든요. 아, 플로키라고 하는 코인을 이렇게 뭐 만진 MMF체. 네. 블록키 만든 데서 이번에 토큰 파일을 찍어가지고 이제 같은 뭐 계약 관계가 있나 싶을 정도로 되게 돈독한 업체이네요. 근데 DWF가 이제 한국 코인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봤을 거거든요. 네. 뭐 사이버커넥터나 오버스 같은 국내 거래소에 있는 코인들 가지고 많이 크게 펌핑을 올리고 항상 DWF의 지갑에서 왔다 갔다 했다라는 기사가 같이 떠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받은 코인은 펌핑을 시키나 보다라고 이게 관심을 많이 받는데 많이 따라하는 사람도 많이 생겼고요. 그럼 DWF라고 하는 그 MM 회사 나름대로 뭐 잘해요? 이게 잘한다는 게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 코인 막 잘한다기보다 펌핑을 이제 자주 시켜요? 잘 시켜요? 이게 원래 그 DWF 대표가 후오비 러시아 운영자였거든요. 후오비? 예, 후오비 러시아. 아, 후오비 러시아. 예. 근데 그 이후로 좀 원코인 같은 다단계 코인도 손댔다는 말이 있고, 그뒤 ICO도 하다가 되게 좀 이제 안 풀렸는데, 작년 5월달에 DWF를 만들었어요. 인터내셔널하게 플레이를 하시네. 근데 그때는 이제 후오비는 좀, 중국계고 후오비의 러시아를 또 관리하셨고, 예? 재밌네요. 그래서 후오비 하면서 이제 러시아 쪽이랑 지대인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분이 손을 탄 코인이다. 네, 약간 그래서 좀 이게 올해는 되게 작은 코인들 있잖아요. 시총 작은 코인이나 갓 나온 코인들. 네, 그런 코인들 가지고 펌핑으로 크게 돈 벌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오래된 코인 중에 되게 잊고 있던 코인들. 그런 걸로 다시 이제 손대기 시작해가지고 돈은 많이 벌었대, 인지도나 명성이 되게 안 좋은 업체로 보고 있습니다. 이 DWF가 제가 이제 얼핏 기억나는 기사가 하나 있어요. 싱가포르 2049그 행사장에 DWF 쪽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다른 마켓메이킹 회사들이 네가 여기 왜 왔어? 뭐 이런 표정이었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편차원님 뭐 맞아요? 그런 식으로 좀 따를 당했다는데? 그렇죠. 그 글로벌 MM 업체 입장에서는 그 자기네들은 이렇게 MM이라는 건전한 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DWF는 대놓고 시장 조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펌핑 덤핑해서 작전을 치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개미를 털어먹는 그런 것들의 기술을 많이 쓰는 건데, 그러니까 그 MM 업체 사장들 그리고 업계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상치도 못한 거죠. 그 어떻게 보면 시세 조작, 그러니까 규제 공백을 이용해서 범죄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떳떳하게 나는 성공한 CEO 이러면서 스피치로 나오니까 아, 행사장에 나오니까. 어딜 우리랑 겸상하려고 어딜 얼굴을 들고 다니냐,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로 많이 디스를 당한 거죠. 네. 저는 뭐 DWF 관계자 여러분들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타로피님하고 변창호님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근데 혹시 관련돼서 뭔가 아 우리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변창호님하고 타로피님 빼고 저하고는 좀 얘기를 할수 있으니까. 자, 다음 주제로 가볼게요. 아 내가 너무 내 몸만 살이나. 어쨌든 자, 두 번째 이슈는 수위 얘긴데요. 수위는 사실 저희가 되게 할 얘기가 많아요. 근데 저희가 참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코린이 진달래방에서 갖고 온 건데 요 멘션 부분만 그 타로피님 말씀하시는 걸로 하고 수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의 특집 시간 한번 마련할 테니까 요 얘기 좀 해주세요. 여기 뒤에 코테이션을 딱 이렇게 따셔가지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아, 이제 그 2회에서 인터뷰한 걸 봤는데, 이제 요약해 보니까 내용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다른 코인도 다 그렇게 한다. 다 그렇게 이제 또 기존에 상장된 거래소랑 다 협의가 된 부분이다. 그리고 아직 한국 시장은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종합해 보면 기존 대로 보니까 겹치는 게 있어가지고 멘션한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수위는 논란이 상장 직후부터 벌어졌죠. 뭐 코인을 무단으로 언락해서 팔았다는 의심도 받았었고, 나중에 지금 국감에서 논란이 됐던 거는 이제 스테이킹된 코인을 막 이렇게 매도를 해가지고 문제가 됐고, 우리나라 업비트나 닥사가 이거를 제대로 처리했느냐에 대해서 이제 민병덕 의원실에서 질의를 막 하니까 뭐 해명도 하고 그랬는데, 정작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사를 많이 쓴 저희하고는 인터뷰를 안 하세요. 인터뷰하자고 그랬는데 불러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뭐 지금이라도 불러주시면 얘기를 할 텐데. 저희는 뭐, 수의재단의 얘기를 충분히 듣지만, 궁금한 걸 계속 질문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해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왜, 합리적이지 않은 해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꼬치꼬치 캐묻는 스타일이라서. 어쨌든 뭐, 열심히 하십시오. 저희도 열심히 기사 쓰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볼게요. 이거는 이제,
최근에 논란이 좀 되고 있죠. 카카오 관련해서도 카카오가 지금 이제 큰 사법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토론방에서 이 주식 얘기입니다만 토주증권에서 이제 카카오 종목 토론방에 나온 얘기를 변창호 코인사관학교에 이제 올리셨던데 여기 이제 굉장히 재밌는 평소에 교장 선생님 다운 학문적인 용어가 나왔어요. 확증 편향.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확증 편향. 진짜 교장 선생님 같아. 뭐 확증 편향이란 단어도 그렇게 생소하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 어떤 정보를 취득함에 있어서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아니면 보고 싶은 것만 이렇게 취득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팬일 수도 있잖아요. 뭐 어떤 아이돌의 팬이면 그 사람이 이렇게 잘한 거 그런 것들만 이렇게 보고 싶어 하고 그걸 알리고 싶어 하지. 혹시나 그 사람이 과거에 좀어 예를 들면 뭐 음주운전을 했다던가 그런 좀안 좋은 이면이 있는 것들은 최대한 묻어두려고 하잖아요. 예. 네. 그쵸. 근데 그거를 의도를 하고 의식을 하고 좋은 것만 받고 안 좋은 건안 받고 이렇게 의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이걸 골라서 섭취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안 좋은 기사가 나오는 거는 마치 안어못본척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고 무의식 중에 이렇게 관심 가지고 싶은 것만 이렇게 취득해서 섭취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확증 편향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좋아할 때도 그렇고 예를 들면 무슨 코인에 대해서 팬처럼 이렇게 사고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혹시나 어떤 코인을 공매도 뭐숏 배팅 그러니까 주식도 공매도 배팅을 했으면 안 좋은 얘기만 계속 듣고 퍼나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애써 무시하는 거죠. 무의식 중에 그런 것들을 뭐 통틀어서 확증 편향이라고 하고 더 넓은 범위, 더 좁은 범위 이렇게 얘기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거는. 최근에 이 확증 편향의 전형적인 사례가 있었죠.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던 그전 총조와 그 남현희 사건인데,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는지, 누가 보더라도 이건 아닌데, 이거 기라고 하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그게 확증 편향이거든요. 근데 투자를 할때 그렇게 됐다가는 폭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이게 주식도 있고 뭐 코인 쪽에도 이런 일이 많거든요. 변창호님 그요 멘션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슈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변창호님이 먼저 올리신 거이긴 한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영풍재지 주가 조작을 하는데 이 주가 조작 사건을 그 수사하고 체포하는 3개월이 걸렸다. 요 기사를 갖다 놓고 주식은 장난치다 걸리면 잡혀갑니다. 코인은 공론화 없이 잡혀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는 산재 올라가 있는데 그뭐뭘 여기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교장 선생님, 이제 변창호 교장 선생님께서는. 그러니까 주식을 이용해서 이런 흔히 말해서 개미를 털어먹는 그런 금융 범죄들은 좀 많아요. 예, 많은데 다 걸리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사건이 이렇게 발생하고 어떤 사고가 터졌을 때 주식은 자본시장법이라는 걸 적용해서 처벌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코인은 요즘에 계속 쟁점을 증권성이 있냐 없냐로 이렇게 몰고 가면서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없다 고로 그래서 처벌을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현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해서 좀 한탄하는 그런 내용의 포스팅입니다. 네. 공론화. 이 타로핀님도 공론화에 대해서는 비슷한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아까 본 기사 중에 코플레이도 이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사조 피해돼가지고 고소를 당했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근데 사실 콩만 해도 옛날부터 오래된 스캠 라인이긴 해요. 에스톤부터 해가지고 미디어 넣고 코플레이.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해도 이제 뭐 TV에서는 공론화도 안 됐고 잡혀간 사람도 없고 그좀그 과정 제일 차이가 그거라 보거든요. 이제 공론화. 주식은 한번 사고 터지면 되게 많은 이야기 도는데 코인은 피해자들만 알고 있거나 아니면 진짜 뭐, 그, 커뮤니티만 알고 있거나 해가지고 알려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이제 타로피님이 얘기하신 코코인은 KOK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국감 때도 조금 논란이 됐었어요. 이게 피해액이 너무 커가지고 다단계 코인이거든요. 공론화가 이제 피해자가 이렇게 많으면 공론화가 또 돼요. 그때 뒤늦게. 근데 이미
선수들은 다 도망가고 없죠. 그러면 그래서 빨리 우리 이 암호화폐 쪽에도 디지털 자산 쪽에도 법이 만들어지고 그때그때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게좀 필요합니다. 그 역할들을 이제 지금은 뭐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위원회, 뭐 금감원 이런 데서 하는 건데, 이제 최근 나온 뉴스 중에 재밌는 게 있습니다. 한빛코라고 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원화 거래소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 사업자를 이렇게 등록하게 해주는, 거기서 요건 불충족 이렇게 해서 너희는 안 돼,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타로피님이 이 기사에 대해서 좀할 말씀이 있다고요. 이제 기존의 거래소들이 이제 실명 계좌가 없으면은 비트마켓밖에 거래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원화 계좌가 있으려면 은행이 한 군데 꼭 있어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닥스 거래소라 불리는 데는 이제 원화 거래소가 있는 곳들이고 다들 그게 안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실명 계좌를 되게 힘들게 구했어요. 한빛코 같은 경우도 광주은행으로 이제 실명 계좌를 받아왔거든요. 네. 그래서 다들 이제 신고 되겠네라고 생각했는데 신고가 불수리 돼버렸고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저 9월달이긴 한데 과태료가 19억이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과태료 영업을 봤는데 이제 그 특급법 이후로 실명 확인을 들어가잖아요. 본인 확인. 네, 190건은 자료가 미미한데도 그냥 실명 확인 통과를 시켜버렸고 7명은 자료가 없는데도 이제 거래 가능하게 열어줘가지고 이제 과태료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빛코 무슨 같은 얘기냐면 한빛코라고 하는 거래소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광주은행이랑 손을 잡아서 원화 거래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금융정보분석원에 냈는데 금융정보분석원이 그 서류를 검토하면서 한빛코가 그런 뭐 자금 세탁이나 이런 거를 할 능력이 있는지를 살펴봤겠죠. 근데 살펴보는 과정에서 잘안 돼가지고 위반한 사항들이 나온 거예요. 법 위반 사항은. 그리고 벌금은 19억인가를 얻어맞았어요. 20억 건 가까이를.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 원화 계좌를 열어줄 수 있냐 이거죠. 그냥 쉽게 말해서 빠꾸를 먹었어요. 그래서 안한말 못한 거지. 가만히 있었으면 벌금이라도 안 맞았을 텐데 이거 요청하고 조사 나오고 이거 엉망진창인데 너 벌금 먹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비코 입장에서는 이거 완전히 뭐혹 때려다가 혹 붙인 격 이런 셈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원화 거래소들이 5개밖에 없는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왜 이걸 5개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5개 중에서도 업비트가 월등하게 이제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그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원화 거래소를 더 많이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기는 있어요. 변창호님은 어떤 쪽이세요? 원화 거래소가 더 늘어나야 좋을까요? 지금도 충분히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추가 뭐 6번째 원화 거래소가 나온다고 해도 지금 빗썸도 적자를 보고 있는 마당에 자생 능력이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이게 돈을 벌수 있는 뭐 최소한 우리가 얘기 나오는 떡밥으로는 뭐 부산 차원에서 뭐그 거래소를 크게 운영을 하고 뭐 그런 것들 규제에서 뭐 패스를 해주고 이러면 메리트가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닌 이상 일반 사업자가 하면 적자가 볼 것을 뻔하고 결국 적자를 보게 되면 눈을 다른 데 돌려요. 그러니까 다른 걸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성장피나 그런 이슈로 터질 확률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이미 승인된 5개 거래소를 잘 관리하고 정비하고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비코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운이 없었던 게 한비코 관련 이렇게 과태료 맞은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델리오랑 비슷해요. 그게 내용이. 그러니까 델리오가 이렇게 사건이 터졌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책임론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델리오를 이렇게 좀 빡세게 감리 감독을 해서 과태료도 그것도 한 거의 20억 나왔어요. 똑같이. 예, 그리고 나서 똑같은 잣대로 다른 데도 하나 검사해봐야 되지 않을까 여러 민심을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뭐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마침 그때 한비코가 새로운 원화 거래소로 이렇게 뉴스 기사도 타고 금융당국이 심사를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최종 심사를. 예, 그러니까 델리오에서
델리오를 검사를 해봤던 거 그대로 그 한비코에 적용을 해봤더니 똑같이 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 예. 그래서 한비코도 약간 운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빡세게 검사를 할때 그때 딱 표본으로 잡혀버린 것 같습니다. 네. 터러핀님 뭐 한비코에 좀 조언을 해주시거나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이건 다른 비트 거래소들도 마찬가지인데 다 들리는 이야기가 실명 계좌를 받고 원화 거래소로 이제 사업을 팔겠다보다는 팔겠다는 이야기 많이 들려요. 팔겠다. 네, 다른 뭐 금융사나 그쪽이 팔면은 큰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마켓이라도 이제 수익이 나고 돌아가면은 그때 이후부터 실명 계좌 노리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 생각 듭니다. 좋은 그 매수자를 찾는 것이 지금은 제일 좋은 방법인데 모르죠. 이제 시장이 또 좋아지고 하니까 한비코 벼뜰 날 있을 겁니다. 자, 코에권 코너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번 주 이슈들은 그래서 두분 타로피님, 변창호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는데요. 자,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변창호 사관학교 떠나셨던 분들도 다시 오시면 좋을 것 같고 타로피 님도 다시 좀더 개나리 반 진달래 반 활동도 좀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타로피 님 인사해 주세요. 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변창호 님도 인사해 주세요. 네, 네, 가보겠습니다. 한주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